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먹방 할 거예요. 라이브 먹방은 처음이죠. 제목에도 써왔듯이 오늘 비치 신메뉴 먹어볼 거예요. 제가 최근에 치즈볼 먹었잖아요. 치즈볼을 이번에는 전자레인지 안 돌리고 바로 먹을 거예요. 아, 저번에 제가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치킨이야, 이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초점아, 잘 접혀라. 치하오. 이게 약간 그 깐풍기? 그런 냄새가 나는데? 오늘 치킨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저는 오늘 치하오를 먹을 거예요. 떨려. 900명이나 보고 있다고? 이 어정쩡한 이 방송을? 안 나와. 어디, 누가 대체 어디 있다는 거지? 내 눈에만 안 보여? 저 봤어. 봐버렸어. 죄송해요, 여러분. 빨리 먹방을 시작할게요. 그쵸, 여러분. 치즈볼 이렇게 동글동글 해야 되잖아요. 일단 닭다리부터 먹어야겠죠? 맛평가 리뷰는 일단 한 입 먹어보고 할게요. 네, 지금 집이에요. 얘가 보통 양념치킨 그런 색깔이긴 한데 좀 더 약간 레드빛이라고 해야 되나? 엿벌려요? 한입 먹고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이번 날개. 한입만 더 먹고. 와. 이게 고추도, 고추도 있거든요? 내 좋아하는 맛이야! 고추 너무 맛있는데? 와, 일단 맛 평가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그 깐풍기 아세요? 깐풍기. 깐풍기 그 이 기가 닭이거든요. 근데 그 닭고기 튀김인데 중식 그건데 튀어갖고 겉에 그 간장이랑 식초랑 이렇게 해서 새콤하게 한 거 있어요. 근데 약간 깐풍기 느낌도 살짝 나고. 잠깐만요, 한 입 더 먹을게요. 행복해 보여. 네, 행복해요. 저 치즈볼을. 잠깐만요, 이거 한 입만 더 먹고요. 깐풍기처럼 약간 새콤한 게 있는데, 간장 그거 짭조름함이 약간 연하고, 그 고추기름의 그 매콤한 맛. 그리고 이 안에 같이 들어있는 고추, 이게
고추를 먹는다기보다 약간 입이 한번 정화되는 느낌? 근데 이 치킨 자체가 느끼하지가 않아 지금. 이 치킨 자체가 안 느끼한데도 그 아예 그냥 입안을 그냥 원상 복귀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느낌? 싱크 안 맞는다고요? 아, 피노클 소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 치아로를 프링클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어볼게요. 와. 대박인데? 근데 지금은 싱크가 안 맞는다고요? 잠시만요. 새우 먹어봐서 힘드네요. 맛을 안 맛있는데 그쵸 맛있죠. 새우 먹어봐서 힘드네요. 맛을 안 맛있는데 저는 그쵸 맛있죠. 잘 맞는데 조합이요? 이게 솔직히 제가 그때 떡볶이 조합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제가 멍청해서 치즈볼 누가 전자레인지에 돌립니까? 이거야. 근데 싱크 안 맞으신 분들은 나왔다 들어오시면 돼요. 치즈볼은 프랭크 소스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일단 제가 치킨을 두 조각밖에 안 먹었잖아요. 이거는 아직 애 자체가 느끼함을 그 고추로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프랭크 소스를 찍어 먹을 필요가 없어요. 프랭크 소스는 약간 느끼하고 약간 좀 그럴 때 입안을 이렇게 클린하게 해주는 용도?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어떤 거요? 싱크 안 맞으면 나왔다 들어오세요. 네, 맞아요. 나왔다 들어오십니다. 인기 사랑이요. 무슨 맛이래? 이거 깐풍기 느낌인데 간장이 덜하고요. 매콤한 그 고추기름. 근데 느끼한 고추기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찌밥도 잘 어울리겠다. 뭔가 지금 내가 치킨을 먹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중국집 가도 막 탕수육은 그래도 짬뽕 짜장 탕수육 많이 먹잖아요. 근데 너무 촉기예요. 근데 다른 막 요리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막 깐풍기 막 이런 거 시켜 먹으면은 와 진짜 요리 하나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딱 그러네. 그냥 치킨이라기보다 그냥 아 요리 하나를 먹었다라는 그런 맛이 드네요. 시켜 먹 댓글이요. 댓글 다 제가 못 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쿡입니다. 라이브는 처음이죠, 여러분. 네, 치킨 좋아해요. 겁나 잘생겼네. 겁나 고마워요. 딸이 오랜만에 이름 부르기에 이거 다 먹고 갈게요. 일단 제가 오늘 떡기라서 너무 배고팠어요. 나밥안 먹었어, 언니랑. 끼요? 저끼한 번, 끼 옛날에 한번 말했는데. 머리 세팅이야, 저 혼자 있어요. 오늘
머리 하다가 약간 조금 짜증이 났어요. 망해가지고. 제가 마살을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치킨 중에서는 치킨 맛은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치킨 맛 중에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프링클보다 개인적으로 나아요. 왜냐면 프링클은 맛있는데 혼자 한 마리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 환희 구매와 아리가또. 한 마리 혼자 먹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짠 것도 짠데 그 시즈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질린다고 해야 되나? 프링클은 딱 반마리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고, 이거는, 아, 밑에 소스가 많구나. 아, 소스가 또 기름이 아니네. 여러분, 보통 이런 그 고추기름으로 된 요리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밑에가 기름이 흥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따 다 먹고 보여드릴게요. 아, 밥 있으면 밥 비벼 먹을 텐데. 프랭크 소스 찍어서. 닭다리 잡고 리액션해주세요. 닭다리 다 먹었어. 미안, 내환이야. 환희님 후원 못 잡았어. 안 묻혔어요. 아까 900원이랑 아까 읽어줬는데? 화질 좀안 좋아 보이네요. 여러분, 제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웹캠, 최신에 나온 거 살게요. 이게 좀 오래된 거라서. 화장하냐고요? 네. 화장합니다. 이게 퍽퍽한 살은 프링클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고, 그 튀김옷 부분이나 아니면은 부드러운 살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먹는 게더 맛있어. 건우야? 건우 만나죠. 자주 만나죠. 왜 살이 안 쪄죠? 살 엄청 쪄요, 여러분. 잡지빵 두 개요. 이사 올 때부터 찍고 놓긴 했어요. 다 찍어놨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된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 오고 한 3주 되니까 집이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치우고 카메라에 담아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 치우고 있어요. 렉이요. 나갔다 들어오시면 렉 풀릴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시면. 평생 첫 실시간이에요. 진짜 저도 라이브 먹방은 처음이에요. 아, 이거 진짜. 양념치킨이나 이런 거는 약간 그 튀김옷이 많고 부들부들한 그런 데가 맛있거든요. 나갔다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잠깐만요. 나는 왜 이렇게 잘 들리지? 나는 왜 렉이 안 걸리지? 저는 이거 데이터거든요. 전 데이터 무제한이거든요.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아닌가? 지금 와이파이 잡고 있나? 우리 집 와이파이 잡고 있는데? 근데 잘 되는 것 같아요.
해상도를 낮게 해보세요. 해상도를 낮게. 맛있어. 치즈볼 하나 먹을까? 저 22살이요. 아, 한번 확 끌릴 때 같다고? 아, 그러네. 애초에 치즈볼 치즈가 늘어나는 치즈가 아니네? 크림치즈 같은 치즈인가? 치킨이요? 제가 오늘 촉질해가지고. 근데 이게 맛있어요. 치즈볼 한 개 1,000원 아니에요? 다섯 개 5,000원? 지금 실시간에 안 보인다고 또? 닭껍질. 제 닭껍질 좋아해요. 그리고 아, 치킨만. 아,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보다. 깐풍기 다들 아시죠? 거기에서 새콤한 맛이랑 이런 게 조금 줄어들었는데 매콤 칼칼한 맛이 올라갔어요. 근데 막 고추장의 그런 양념이 아니라 고춧가루로 된 고추기름, 고춧가루랑 그 고추로 된. 자막생 사이야 까똑까똑했다가 브링클 소스 1,500원, 치즈볼 5,000원, 그 다음에 치킨이 얼마였더라? 얼마였더라? 까먹었다. 치아오 치즈볼 23,000원. 치즈볼이랑 치아오랑 같이 해가지고요. 좀 기프티콘 사서 했거든요. 맞아. 여러분, 저 휴대폰 새로 샀어요. 제목에 써있듯이 치하오 치킨입니다, 여러분. 저 새로 샀어요,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소개팅 한 여자가 마음에 들면 어떡해요? 소개팅 한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애프터를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요? 잘 가요. 역시 여러분, 치즈볼하고 치아오 세트만 있다고 이거 두 개만 먹지 말고 브링클 소스도 꼭 시켜주세요. 근데 BHC에서 치즈볼이랑 얘를 세트로 묶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치즈볼을 절반만 해가지고 이거 치킨 소스, 치아오 소스랑 건고추랑 해가지고 같이 먹어볼게요.
제가 이 소스 맛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달해 드릴게요. 좀더 먹어보고. 이게 고추 기름도 들어가는데 약간 고추 엑기스라고 해야 되나? 고추장 같은 막 그런 막 물컹한 그런 소스가 아니라요. 이거 세트 23,000원이요. 그리고 이거 추가시켰어요. 매운 정도는 신라면보다 안 맵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매운 정도는 신라면. 그리고 많이 기름지지가 않아요. 원래 기름진 음식 먹으면 입주변 다 기름기 붙잖아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 근데 원래 손에도 기름이 흥건해야 되는데 빨간 소스만 있고 기름기는 중간중간중간 조금밖에 없네. 렉이요? 렉 나도 안 끌리지만 잠깐만요. 번호가 다 날라가지고. 여보세요? 잠깐만, 조금 이따 전화할게. 나 방송이야? 응? 아니, 나 방송 중이라고. 일단 끊어. 난 또. 아니, 번호가 다 날라가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받아야 돼. 근데 진짜 약간 중식 맛 나요? 중식 맛. 이건 제가 치킨 다 먹으면요. 아, 저 방송 일찍 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송 일찍 껄까요? 아니에요. 아, 다들 자러 가시는구나. 라방이 더 잘생긴 것 같아. 아우, 전혀요. 저 신림 살고 있습니다. 뼈에 붙은 살이 그렇게 맛있죠. 그래서 치킨을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 없어요. 한 번만 답해주세요. 어떤 거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저 쭈름이요. 치즈볼 두개 남았어요. 아까 먹던 거 반절짜리 있네. 여러분, 근데 아까 할말 하다가 만 건데, 치즈볼이랑 같이 세트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었네. 이거 찌아온 소스로 찍어 먹으니까. 예전에 제가 느끼하다고 한번 그냥 치즈볼만 먹기에는 다섯 개 이상 먹기가 힘들다 했었는데 딱이 소스가 매콤함으로 잡아줘요. 이 프랭크 소스는 새콤함으로 잡아주고 치아우 소스는 매콤함으로 잡아줘요. 멀쩡해 숨이 뜨자. 제가 채팅 읽는 게 미흡해도 많이 이해해주세요. 아, 저 룸메랑 살아요. 저 룸메랑 살고 있습니다. 룸메랑 같이 앞으로 그거 촬영할 거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운동 안 해요 저. 근데 저 이거 흑발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하냐고요? 어떤 걸 무시해요? 제 채팅을 다 못 봐요. 사구랄팬.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거 선물 해본 게 못 찍어서 진짜 죄송해요. 아 그 오 아 방금 소스를 쪽 그 한 번에 소스를 좀 많이 먹었거든요. 매운맛이 한 번에 훅 올라왔어. 아 은근 맵다. 맛평 깎아 해드렸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거 다시 그거 다시 보기 그 재편집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세요. 두 손으로 드세요. 여러분 제가 왜 한 손으로 먹냐면요 이게 한 손에는 젓가락이 있어야 되고 한 손으로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딴 걸 집어먹기가 편해요. 어쩌다가 유튜브 시작하게 됐나요? 제 Q&A 있습니다. 매운기가 그냥 치킨 겉에 소스가 조금 있을 때는 한 신라면? 신라면보다 조금 덜 매운 건데 소스를 한 번에 엄청 확 먹으니까 신라면보다 살짝 더 매운 것 같아요. 살짝 매운기가 올라가지고 엠 하는 느낌? 팬이제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햄버거 먹방 해주세요. 어? 그러고 보니까 저 햄버거 먹방 하는 적 없네요. 아 이제 슬슬 매워진다. 제가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네 조각 남았거든요. 네 조각 남으니까 슬슬 매워져. 이거 유튜브 올라가요. 네. 유튜브 올라가요. 콩이지사님 안녕하세요. 나중에 술방 하실 수 있나요? 치킨은 맥주인데 제가 옛날에 술 취한 방송을 했었죠. 안녕하세요. 술 취한 방송을 하고 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술 먹고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그때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술 취한 모습을 방송에서 노출을 안 시킨 것 같아요. 일부러.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때 싫어하셔가지고. 아 썸네일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고프샵 많이 했어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치즈볼하고 치킨 같이 먹어달라고요? 그러면은 치즈볼을 톡 띄고 순살 순살 작기가 응줄 시집을 올리고 위에 신라면이랑 비슷해요. 메이크업이요? 영상 올릴게요.
찌개하고 치킨 무슨 맛이죠? 깐풍기보다 새콤한 게 약간 덜하고 매콤한 게 더 올라가 있죠. 깐풍기, 깐풍기. 이거 치하오 치킨입니다. 치는 치킨 할 때 치고 하오는 좋다. 하오, 하오 하오. 그래서 치킨이 좋아라는 뜻인가 봐요. 땅콩도 같이 들어있어요 소스에. 땅콩이랑 같이 올려서 먹어볼게요. 땅콩이랑 같이 먹으니까 또 느낌이 색달라요. 고소함이 추가됐어. 치아우 치킨이랑 치즈볼입니다. 맞습니다. 저기 작아요. 제가 어저께 행사장을 갔거든요. 행사장 갔는데 제가 늦게 가긴 했는데 모델분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 다 막 키가 크고 내 키가 제일 작았어. 치킨의 파와 밥이 최고. 파 송송송 쓰는. 아 여기에 진짜 잘 어울리겠다. 얘가 약간 살짝 새콤함도 있고 매콤함도 있고. 근데 화장이요. 안 배불러요? 솔직히 배불러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조각만 먹고 그만 먹으려고. 지금 두 조각 남았는데 배불러요. 잘생겼다고요? 안 잘생겼어. 리얼 사운드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소스에다 버무린 거라서 그 리얼 사운드 할 것처럼 막 바삭바삭바삭 하진 않네요. 그 대신에 촉촉해. 이런 촉촉한 게 장점이 뭐냐면요, 다음날 먹어도 맛이 똑같거나 아니면 더 맛있어. 왜냐하면 이제 소스가 안까지 들어가가지고 퍽퍽살이 더 맛있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 속까지 소스가 들어가거든요. 렌즈도 안 꼈어요. 저 렌즈 낀 모습 여러분들 못 보셨을걸요? 메이크업 영상 할 때 한번 컬러 렌즈 서클 렌즈 끼고 한번 해보려고 어떤 색 살까 고민 중이에요. 몰랐다. 화질이요. 죄송해요. 제가 돈 빨리 열심히 벌어가지고 참 좋은 거 살게요. 머리 괜찮으신지요? 저 머리요? 그냥 이대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남은 마지막 치즈볼. 치즈가 떨어졌어. 마지막 치즈볼 소스 찍어서. 끝! 신메뉴! 아, 나 멍청했나봐. 총평, 마지막으로 총평 리뷰를 할게요. 왜 이렇게 진동이 오니? 핸드폰아. 일단, 치즈볼과 치아오 세트, 치즈볼 5개, 치아오 세트가 지금 23,000원입니다. 그리고 뿌링클 1,500원 주고 추가를 했고요. 일단, 딱, 치킨을 열어보면은 땅콩이랑 이제 건고추, 고추 튀긴 거,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소스, 그 다음에 닭이 보일 거예요. 근데 양념 치킨은 이제 소스가 막 엄청 막 되잖아요. 그러니까 걸쭉하잖아요, 점도가. 근데 막 그렇게 점도가 많은 치킨 소스는 아니에요. 봐봐, 내가 이렇게 콜라 안 먹는다 했어.
트림은 하고 싶은데 앞에서 할 수도 없고. 하여튼간에 걸쭉한 그런 농도가 아니라요. 살짝 양념 치킨 소스에 물탄 거의 농도? 그 다음에 깨가 많아요. 그리고 맛은 깐풍기보다 새콤함은 약간 덜하고요. 짠맛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짜진 않은데 이제 고추기름의 그 매콤함, 고추장의 매콤함보다는 고추기름의 매콤함이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애가 촉촉해가지고 다음날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고, 소스 자체가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고추 튀긴 거? 그거 고추를 아마 제가 중식할 때는 건고추랑 막 이런 거 파나 마늘이나 이런 거는 먼저 기름을 해가지고 고추기름도 내고 막 하거든요. 아마 먼저 고추를 기름에 볶다가 하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요. 하여튼 고추가 약간 튀겨지듯이 바삭한데 막 그 부각처럼 부서지는 그런 고추가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매콤해가지고 좋았고, 맵기는 신라면하고 비슷하거나 신라면보다 약간 더 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즈볼이랑 같이 이제 이게 그 세트가 돼 있잖아요. 같이 돼 있는 이유가 치즈볼만 먹을 때는 한두 개까지는 맛있는데 넘어가면은 느끼해가지고 막 쉽게 질리는데, 이 소스랑 같이 찍어 먹으니까 매콤하면서 이제 치즈볼 속에 그 치즈가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매콤 달달해서 맛있어요. 고추기름 위에 보여요. 들어가보세요. 네, 맛있어요. 제가 깐풍기 좋아해가지고 깐풍기 그 사천 깐풍기 그 맛인데, 그것보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걔보다 더 촉촉해야 됐다고 할까? 네. 깐풍기는 거의 그 국물 자체가 없죠. 진짜 딱 그 닭 겉에만 스며들게 하니까. 근데 얘는 그 깐풍기 소스는 또 거의 물이거든요. 그 식초 간장하고 설탕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섞는 건데, 이거는 약간 살짝 걸쭉 물엿 같은 게 살짝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맛있었습니다. 치킨 왜 남겨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배가 불러서. 아니, 라이브가 힘든 게 뭐냐면은, 제가 평소 VOD 먹방을 할 때는 한 촬영한 게 2, 30분 되면 끝나요. 2, 30분 동안 그냥 계속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라이브는 소통하면서 먹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와가지고 덜 먹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천천히 먹으니까 보통 같으면 한 마리 먹었을 텐데 두 조각이나 남겼어요. 네, 여러분, 치아오 치킨하고 치즈볼하고 그 다음에 프링클 소스 추가까지 오늘 이렇게 먹어봤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요리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라이브도 자주 시청하시고 싶으시다면은 댓글로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라이브도 하면서 먹방도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